알랭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행복론에 보면 그는 행복해지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것이건 과거의 것이건 어쨌든 자기 불행에 대해서 타인에게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내가 불행하고 또 불행한 것처럼 그 불행을 경험했더라도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다. 참 괴상한 행복론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불행하고 힘든 고통을 겪어도 입 꾹 다물고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게 행복해지는 길이다. 여러분,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해괴망측한 행복론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소부화에 나오는 여우와 신포도의 이 예화를 누가 살짝 비틀어 놓았습니다. 어떤 포도나무에 수없이 많은 여우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먼저 올라가 자리를 차지하고 포도를 따먹으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똑똑하고 유능한 여우가 드디어 기대하고 기대하던 그 포도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포도를 하나 따서 입에 딱 넣었는데 너무너무 쓴 거예요. 정말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신포도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고생하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고생한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차마 밑에 있는 여우들에게 시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다고. 어차피 그걸 맛본 건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러자 밑에 있던 여우들이 막 환호를 울리고 부러워하면서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했대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꼭대기에 올라간 여우가 죽고 그 다음에 여우가 또 그 맛있는 포도를 먹겠다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목숨 걸고 올라갔습니다. 그도 역시 감격 속에 그 포도를 따먹어보고 속으로 나쁜 놈 이걸 맛있다고 했어? 하고 욕했대요. 그렇지만 자기도 참아 기대를 가지고 자기를 쳐다보는 그 나무 아래에 있는 여우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서 참 맛있다 그렇게 말하곤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아주 가끔씩 내가 이걸 위해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헛살았어, 후회밖에 없어. 여러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분들이 아주 덜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나 속았어, 헛살았어, 인생 너무 허무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추구하고 얻은 것 하나도 의미가 없어, 그렇게 말하려니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서글퍼서 괜찮아, 그리고 씩씩하게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잘난 척하다가 죽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 이 전도서를 쓴 저자는 그렇지 않죠.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현실 실패의 상황을 그는 드러내고 인정합니다. 11절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솔로몬의 위대함이, 그의 지혜로움이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 배운다고 하잖아요. 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지만 때때로 이런 배움은 쉽지 않습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정말 호소력 있게.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은 왜 이런 고백을 통렬하게 쏟아놓는 걸까요? 도대체 이런 그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요? 너무 뻔한 얘기죠. 나처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엉뚱한데 힘 낭비하지 말고, 진짜 의미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 이 자신 안에 있는 진실함을 보여주는 솔로몬의 의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내용을 우리가 알지만 살펴보면 그가 세상적으로 어떻게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데, 1절 중반절에, 우리가 오늘 긴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니. 이 11절까지 쭉 제가 의도적으로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거기 읽어보면 정말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또다시 읽었을 때, 저는 100번을 읽었으니까요, 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원문에는 6번 반복됩니다. 솔로몬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 자기만을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겠다고 아예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실험적인 쾌락주의자가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이렇게 하면 즐겁고 라고 생각한 것들을 주저없이 행했습니다. 고대 삼권을 가진 왕으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 지금 빈 살만도 이렇게는 못해요. 미스터 에브리싱이라는 그 아저씨도 자기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전도자가 오늘 이 솔로몬이 실제로 추구했던 것들이 쭉 몇 가지 소개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재미있게도 웃음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러분, 여기 말한 이 웃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즐거움이고, 희락은 내면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인데, 이 둘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들을 통한 삶의 의미를 찾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면서, 웃음은 일이다, 소용이 없다. 우린 유머나 웃음의 유익을 알지만 그게 곧 행복이 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은 그가 쫓았던 쾌락의 길의 술입니다. 3절 중반절에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했다. 술은 시대를 뛰어넘어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한 방법입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뭐 그렇게 술 판매량이 늘어나고, 다양하게 담은 개인적인 그런 술들을 마시고 와인을 즐기고 이런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인생의 괴로움, 고단함을 털어내고 줄이려는 한 몸부림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술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은 술을 뭐라고 말할까요?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더 직설적인 표현을 쓰면 술은 사단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단이 자기가 직접 갈 수 없는 곳에 술을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럼 효과가 더 처참해. 술과 못된 것이 함께 조를 이루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줍니다. 그런 마음으로 술을 마시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또 한 가지, 세 번째, 솔로몬은 그는 설계자고 건축가고 개발자였습니다. 4절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했다는 말을 우리가 읽고 지나왔습니다만 정말 많은 사업을 했고요. NIV 영어성경은 나는 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걸렸고요. 열왕기상 9장 15절 이하를 가서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시를 그는 건축했습니다.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었을 겁니다.
포도를 생산하고 포도 재배하는 기술을 받아들이고 화훼와 과실수를 심고 원예와 식림에도 그는 아주 탁월했습니다. 우거진 초목의 작은 숲에 물을 댈 수 있는 넓은 저수지를 별도로 만들고 수없이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은금보배를 소유하고 노래하는 처첩들로 그의 삶은 넘쳐났고 성적 탐닉도 상상 초월입니다. 왕의 규방에는 1,000명의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요새 표현으로 하면 미쳤다, 찢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누가 이런 삶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남자라는 뜻이라고 하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이라는 이 왕세자 재산만 2,800조. 오늘 아침에 제가 계산하려고 하다가 성질 나서 그냥 계산 안 했습니다. 계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그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솔로몬은 이런 진짜 한번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번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런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렇게 쾌락을 실험해보고 내린 결론이 오늘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그는 해주고 가잖아요. 많은 것을 소유한 현대인들에게는 이상한 우월감이 있습니다. 마치 모든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만을 떠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충분히 많은 것들을 솔로몬이 추구하고 작정했던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하니까 소유할 수 없으니까 그걸 가지면 쉽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도 채워지지 않을까? 솔로몬처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여러분 그건 바로 초월성에 대한 갈망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영적 존재로서 고요한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건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어요. 아니 세상 것으로 채워지려고 노력할수록 나를 위한 쾌락을 쫓으면 쫓을수록 더 공허하고 더 갈증나고 결국 인간의 이런 몸부림과 불만족은 우선은 절망처럼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 절망 끝에 우리는 다시 하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교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수가성 우물가에 그 남편을 5번, 6번 바꾸어도 채울 수 없는 마음에 빈잔을 가지고 있던 그 여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살면 너무너무 행복할 줄 아는데 그 얘기를 해주고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전도서라는 이 책이 솔로몬의 지혜서가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인간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고요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팡세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세상은 충분치 않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이런 전도자 솔로몬의 솔직한 자기 고백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거나 우울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땅에 꽂힌 이 시각을 떼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세상을 위해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만족해 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 줬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게 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전도서는 성경의 책들 중에 잠언, 욥기와 함께 지혜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꼼수, 임경변, 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전도서 결론 부분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12장 13절 끝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죽을 때 이 말을 하고 죽어야 돼. 아이들 손을 꽉 잡고 아빠가 세상 것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거긴 행복도 즐거움도 없고 다 갈증과 허망함과 목마른 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인생에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그가 대신 다 해줬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결론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쾌락, 술, 성적, 탐닉, 재산, 증식, 문화생활, 오락, 여러분 이게 다 이분이 다 해봤어요. 다 어마어마한 건축물 남기고. 그렇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해결책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11절을 읽다가 첫 번째 길을 찾았는데요, 11절 다시 한번 보시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다. 여기 생각했던 이 파나흐라는 동사가 아주 중요해요. 현대인들이 생각이 없잖아요.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과 얘기를 하면서도 좋은 이야기를 하라,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건 그건 대단히 치명적인 상황이다. 생각 없는 사람에게 같이 얘기할 수 있나요? 생각 없는 사람에게 시집을 갈 수 있나요? 장가를 갈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뇌가 없다는 뜻인데, 미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내가 추구하고 내가 달려가는 이 길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멈추어 서서 생각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는 이게 직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 것, 이런 현실을 놓치지 않고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고 또 숨김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것, 행복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여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뺏기고 에너지를 다 뺏기잖아. 지금도 집 짓고 나무 심고 꾸미고. 우리가 해 아래서 줬던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직시할 때, 오늘 솔로몬이 내린 이 결론을 나도 해보고 뭐하지 뭐, 뭐 빈 살만 앞에 그 밥보다는 재계 서열 5위가 전부 이렇게 벤치에 다 애기처럼 앉아있는 거 보셨죠? 도대체 무슨 힘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직시하게 될 때 그 너머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한다는 이 이기적인 길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진짜 회개이죠. 입만 회개가 아니라 지혜자의 조언과 이 충고, 귀뜸을 우리가 가슴으로 진짜 받아들이고, 이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건데 그렇게 신포도를 따먹어도 오, 맛있어, 맛있는데, 그리고 죽는 그 이소부화를 비틀어 말한 얘기 속에 쥐처럼, 여우처럼. 여러분, 현대인들의 삶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이 젊은 세대, MZ세대, 그 최근에 발간된 그 책도 보시면 알지만 저도 참 놀라는 게, 이 MZ세대는 지금까지 세대와는 너무 많이 달라요. 뭐 저축 이런 거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풍차 돌리기 위해서 막 통장 늘리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른바 뭐 가심비, 이게 딱 해당되면 그냥 명품, 지 월급 1년 모아도 그 못 살 백을 그냥, 아니 1년이 뭐 10년을 모아도 못 사지, 그냥 막 쓰고 막 사용하고.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또 그런 걸 부추기는 세상이에요. 그 끝이 얼마나 허망할까. 여러분, 나를 위하여 꾸미고 추구하는 인생은 결국은 침몰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마지막에 죽으면서 너무 속상해서 진실을 말할 수 없어서 꽤 의미 있게 산 것처럼, 최근에 사형 선고를 받은 어떤 유명인이 신문에 글을 썼더라고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게 과연 진실일까요? 자, 그럼 해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술, 좋은 집, 재물, 학문, 예술 등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잠시 즐겁게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진짜 영적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거기 참 만족이 있고 그분에게 마르지 않는 기쁨의 셈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기쁨을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짜는 진짜를 만나는 순간 그냥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설명을, 이게 왜 가짜인지를 설명하는 건 필요가 없어요. 진짜가 없을 때 이미테이션끼리 서로 내가 너 진짜 같다라는 얘기, 진짜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 가짜는 볼 필요도 없어요. 이 말을 경험해 보시면 아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깊이 맛본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라는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삶은 결국은 후회밖에 없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참조가 됩니다. 그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이신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고난의 쓴 잔을 피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솔로몬이 추구했던 온갖 것에 유혹당하셨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온 세상을 주겠다는 사단의 거래 앞에, 이것이 그분을 구주로,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만족하며 마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허망함을 쫓던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만족해 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제가 이렇게 그 월드컵 때문에 TV를 가끔씩 보게 되는데, 광고 문구인데 꽤 괜찮은 광고 문구가 있더라고요. 잘 한다는 것은 잘 안다는 것이다. 아이들 공부 교재를 팔면서, 무슨 과목이든지 잘 한다는 것은 그건 잘 안다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려면, 잘 살아내려면 잘 알아야 돼요. 뭐가 성공인지, 뭐가 의미 있는 인생인지, 무엇이 후회 없는 인생인지.
밖으로 드러나는 큰 차, 많은 연봉, 그에게 매달린 갖가지 명품들이 아니라, 그리고 또 TV도 꽤 유쾌한, 이효리가 어젯밤에 뭐 나왔는데 그러더라고. 살면서 자꾸 이렇게 자기 스텝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오늘 촬영 화보를 읽다가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아, 너도 안 보이니? 이효리가 참 그러면서 좀 똑똑한 데가 있어요. 마음의 눈, 이제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건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뜻이래요. 육신의 눈이 자꾸 어두워지면 그 눈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잘 살려면 바로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정말 숨김없이, 야 솔로몬 대단한 줄 알았는데 저렇게 왕궁을 13년 짓고 저렇게 건축물 세우고 처첩을 1,000명이나 두고 맨날 노래하는 사람 불러서 밤새 파티하고 개인 정원에 물을 대려고 저수지를 저렇게 만들고, 근데 그는 부러워하는 그들 향해 아니야 너무너무 헛되고 허망하고 바람을 잡는 것 같고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늘 이 증거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심해야 돼.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고, 인생 헛발질 하지 않겠다고.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인생의 목적이 자기 안일과 행복에만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봉사하겠다고 생각하고 그 목적을 위해 살라, 그러면 당신은 영원한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 나 빈살만 하고 싶은데. 빈살만 하시고 싶으세요? 인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잘 살고 바로 살고 나누고 섬기고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그 선교는 이기심을 갖기 상당히 어려워. 너무 우리 한성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3년 만에 다시 동계 선교 러브 몽골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기 마음을 두었고 행복했고 그 추운 곳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좋았잖아요. 오늘 주보 안에 이 몽골 동계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 삽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다른 삶을 꿈꾸신다면 주를 위해 뭔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죠. 이 빌리 그레함이 아내와 함께 겪은 이 카라비안 섬에서의 일화를 정말 섬뜩하게 적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 가장 부자인 사람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75세인데 뭐 헬기에 개인 보트에 저택에 뭐 상상할 수 없는 요트에 개인 비행장까지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식사하는 내내 억지로 눈물을 참고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나는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자기는 너무 불행하고 비참하다고. 근데 그날 오후에 이 빌리 그레함의 부부는 그 지역의 한 목사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목회자의 나이도 75세였습니다. 그는 빌리 그레함을 향해 환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이름으로 단 2파운드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는 이 섬에서 가장
항상 행복한 사람입니다. 빌레그레암이 돌아와서 그의 아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부자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땅에 발을 두고 살고 집착과 욕심이 날마다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이때,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이런 시시한 인생, 나를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허망한 일들은 이제 끊어내고 한 걸음부터, 작은 일부터라도 주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